지은 지 50년이 넘은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통합 이전하라는 최종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권고를 토대로 법무부와 협의할 예정인데요. 강서구 주민들은 법적 권한이 없는 졸속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선자 기자입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통합 이전하는 것을 권고하면서 6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상구 부산구치소와 강서구 부산교도소를 대저 1동 남해고속도로 북쪽 40만 제곱미터터에 새로 건설하는 안입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부산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와 강서구와 사상구, 다른 지역 주민 등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 예정지 주민과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다양한 지원책 마련 등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이번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 모두의 공론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15년 넘게 이어진 해묵은 논쟁을 부산시가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꾸려 일단 결론은 냈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강서구 주민들은 부산시가 법적 제도적 효력이 없는 위원회를 꾸려 졸속 행정에다 막대한 예산까지 쏟아부었다며 법무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시민의 혈세 5억을 들여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 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 것도 모자라 수억 원을 더 들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여론조사 및 토론회를 열어 시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충분히 검토한 뒤 법무부와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